아, 이게 지금 많이 낮고 있는데 내가 거의 한 20이 안 20밖에 안 나왔지. 그게 왜 그렇지? 자꾸 자세를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 엘보가 아픈 거는 대부분 팔꿈치 때, 아 이거 백드라이브 좀 때문에 그렇거든. 이걸 많이 했거든. 이 팔꿈치 아프고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하드라이브. 하나, 같이, 각자. 하나, 둘, 두 발, 같이. 자, 자, 그렇죠. 한 발 한 발보다는 두 발이 같이 당겼다가. 자, 이렇게 돼야지. 하나, 안 돼요. 같이, 자. 그렇지. 자. 두 발. 계속. 어우, 가볍고 좋다. 두 발, 그렇지, 좋아요. 두 다리가 같이 뛰어서, 차.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? 자, 드라이버도 슈트예요. 두 발 같이, 차. 자, 오, 너무 좋았어. 이제 쇼트는 탁탁 하고 하나 좀 더 쭉 당겨서 해도 돼요.
자, 같이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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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하트 하트 하나 둘 하트 하트 자 하나 둘 하트 너무 좋은데? 자, 백드라이브는 한번 좀 아플라나? 해봐요. 괜찮을 것 같은데 크게는 안 하는. 어머, 백드라이브 할 때 팔꿈치에 무리 건강이 걸리면 안 되니까. 자, 백드라이브 하나만 일단 걸어보세요. 하나, 둘, 이렇게. 이게 백드라이브 하면서 그리고 너무 털어버리면 무리가 와요. 여기서 조금 이렇게 쭉 하고 잡아줘요. 자, 하나, 둘, 그렇지. 이 팔꿈치가 언제 이렇게 무리가 되냐면 꺾을 때 이때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임팩트에 힘을 쓰잖아요. 근데 그 힘을 쓸 때 여기서 이렇게 텅 하고 털을 때 아파요. 이게 푸시도 그렇고 이게 땅 하면서 많이 아프거든요. 잡아 이렇게. 자, 완전히 팔꿈치가 그리고 펴지면 안 돼요. 착 잡아야지. 이렇게 딱 펴지면 안 돼. 자, 하나 쭉. 자, 하나 쭉 잡고 다리로 잡고, 그렇지. 여기서도 내릴 때도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말고 쭉 다리가 내려가고 팔은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세요. 팔을 떨어뜨렸다 쭉 내렸다 쭉. 자, 하나 둘. 자, 하나 둘. 자, 하나 둘.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측 내려 측 다시 측 내려 측 측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빼고 이게 힘 전에 내려가는 거고 힘빼고 내려가실 때 당연하죠. 힘이 빠져있다. 하드라이브도 힘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얼마나 튼튼하게. 그쵸, 힘이 빠져있어야지. 그럼 여기서 힘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힘을 줘야 되잖아. 나갈 때 무리가 되지. 힘을 뺐다 쭉. 그리고 나가면 잡아줘야 돼요. 여기서 힘을 뺐다고 해서 이렇게 털어버리면 또 나가. 팔꿈치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힘을 풀고 대신에 뭘로? 무릎이 내려가면서 잡는 거. 무릎이 다리 쭉 다리 쭉 다리 쭉 다리 쭉 내려서 쭉 내려서 쭉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쭉 다리 쭉 다리 쭉 하나 둘 이 끝에 가서 너무 털으면 고장나요. 진짜로 많이 앞스윙을 짧게 한다. 근데 이 착 라켓 그립을 잡으면서 쭉 임팩트를 멈춘다. 쭉 하나 쭉 맞는 출발할 때 너무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.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힘이 들어가잖아. 자꾸 놔야지. 이렇게 쭉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놨다 쭉 몸을 안전하게 띄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 해서 촥 하고 뿌린다가 아니라 축축 여기서 요것만 여기서 요것만 한다. 그러니까 파워가 없겠죠. 파워 없이 축 면을 열어 준비할 때 열어 자꾸 준비할 때 더 커트하듯이 해봐. 이렇게 거기서 살짝 축 그렇지 커트하듯이 축 커트한다 축 커트한다 축 그러면 힘이 더 빠져요. 임팩트 할 때도 크게 필요가 없고 더 쭉 커트한다 생각하고 자 커트한다 생각하고 자 준비할 때는 지금
커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도 많이 이러고 있어요. 어. 그렇지. 그렇죠. 이렇게 커트하듯이 그대로 내려왔다가 착 감싸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. 자연히 세게 안 해. 가볍게만 해도 올라가니까. 지금 우리가 제끼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면이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가볍게 하고 싶어도 필요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. 근데, 동영상을 보면 선수들이. 그렇죠. 그렇게 하죠. 근데 뭐가 있냐면, 이게 있어요.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,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여는 맛이 있어요. 나도 그래. 나도 내 탁구를 찍어보면 백드라이브 걸 때 이렇게 벌어요. 근데 분명히 나는 두껍게 맞춰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걸으라고 하지만, 이렇게 열으라고 하지만, 나도 백드라이브 걸 때 보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문제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. 이러고 있다가 갔다가 쭉! 이 순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. 이게 열어서 뒤집는. 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 나가.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. 나 보면은 쭉! 이런 딱소리가 왜 나겠어. 생각을 해봐요. 내가 이렇게 쭉! 하면 됐어요. 이 백드라이브를 걸 때 자, 근데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일부러 그런다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쭉 맞는 면이 이러고 있다가 쓰다가 여기서 두껍게 맞추는 느낌을 갖다가 쭉 움직인단 말이에요. 나중에 봐봐 영상을. 하나 쭉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막 나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.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,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을 거야. 지금 민 선생님 막 대학교 트레이너가 왔을 때 학교 완전 막 완전 이렇게 잡았어요. 이러고 있었어. 팔짱 치고.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백대를 배우다가 습관이 되니까 이제 나는 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탁구 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안 하고. 근데 이러고 있다가도 맞는 순간에 촥 이 느낌이 있어요. 여러 것도 차는 이 느낌.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. 근데 우리는 생활 체육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맞는 순간이 이거는 절대 없는 거예요. 훨씬 더 편하게. 일단은 내가 연다고 생각을 해요. 큐. 그렇지. 나중에 영상을 봐봐. 열었다가 스윙을 출발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. 이러고 있다가 이런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건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이러고 열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건 이런 힘이 안 나와. 그냥 뿅 하고 떠오르기만 하지. 이렇게 뿌려지려면은 이걸 하는 거야. 자, 하나, 큐. 그렇지. 확실히 두껍게 맞는다는 느낌이 나잖아. 잡아줘야 돼. 또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엥 하면 또 아파. 자, 하나, 쭉. 그렇지. 풀어놓고 쭉. 그렇지.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. 가벼운데 퍽 하는 느낌이 있잖아. 그걸 해야 돼. 가볍게 툭. 그렇지. 무게가 다르잖아. 하나, 쭉. 그렇지. 하드라이브도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. 다 이러고 있지. 근데 맞는 순간에 이러고 쭉 풀었다가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 이렇게 열고 싶어도 내가 나가려고 반동을 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쭉 빠지면 이렇게 나가는데 맞는 순간에는 이렇게 열어서 맞는 거야. 똑같아. 이것도 나가지만 열 때는 두껍게 맞추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인데.